야, 이제 콘도네요, 그죠? 야, 귀엽다. 야. 커플로. 엉덩이 아픈가 봐요. 이제 슬슬 계속 근육통이 오거든. 병아리 같다, 야. 미약. 힘든 병아리예요. 아우, 힘들어. 아이고. 저거 알아요. 온몸 쓰시는 거. 금세. 최고다, 최고. 나 좀 와줘. 팔 좀 줘버려줘. 저도 힘들었어요. 잠을 잤잖아.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만 하고. 이거 언제 그러냐? 괜찮다 일어나! 그러면서 쌓였어, 쌓였어. 네, 아니, 왜냐면 배우면서 잘 들어오고 서러웠거든. 아, 엉덩이 진짜 아파. 엉덩이 마사지 해줘. 엉덩이 마사지 해줘. 진짜. 목소리 소리. 아니, 저 아프니까 마사지 좀 풀리거든요, 근육도. 자, 여기 팩이 여기 있어. 스트레칭을 저렇게 한다. 스트레칭 꼭 하고 자야 다음 날 몸이 안 아파. 아~ 역시 댄스 가수예요. 무슨 스트레칭을 해? 용 오빠. 응. 왜? 제가 열심히 탔으니까 소원 들어주시면 안 돼요? 소원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저렇게 얼굴 소원이 뭘까 얘기해. 궁금한데 나 되게. 뭘까요? 너 졌잖아, 소원에서. 그래도 너 졌어. 소원 네가 들어줘야지. 그건 그렇지만 싫어. 나 엄격해. 아, 정말. 그런데 소원이 뭔지 한번 드러나보자. 아니, 됐어요. 뭔데? 이뤄주지 않을 거면 그냥 말하지도 않을래요. 어떤 건데? 됐어요. 아, 그래, 들어줄게. 뭔데? 아, 그래, 들어줄게. 뭔데? 진짜죠? 아, 그 뭔데? 이거 진짜 약속한 거예요. 아, 뭔데? 고기 많이 먹어라. 어, 아, 뭐야? 저녁 먹나 보다. 살찌면 맛있겠다. 상추구나. 일단은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요, 오늘. 주가 야채가 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맛있게 해줘, 그러면. 그럼요. 아주 정성스럽게. 진짜 맵다. 와, 맛있겠다. 참 깊소. 영어. 요즘 영어 공부하나 봐요. 영어 산맥이요. 뜯어볼까? 네. 된건된 건데. 절리근 게 맛있어. 안 됐어. 우리는 정말 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라니. 첫 밥이 어땠는데요? 어? 첫 밥 오빠가 했잖아요. 그때는 못했지? 잘 구웠다. 맛있게 먹자. 이제 돼지들이 많이 맛있겠다. 그럼 너가 싸줘봐. 싸드릴게요. 그래. 이제 싸줘. 쌈 로망 있잖아요. 네. 마늘, 양파, 마늘. 많이 넣네요. 저 눈물 젖은 양파 아니에요. 뭐야 저게? 마늘을 이렇게 많이 넣어요? 아니. 나 먹고 너 다? 내가 쌈 먹어. 아니, 저 괜찮아요. 남은 고추 다 넣는다, 지금. 저기 싱크대 있는 남은 고추 다섯 개. 됐다. 자. 저기다 들어가요? 건강엔 좋겠는데 입이 찢어질 것 같아요. 먹어 준다, 먹어줘. 아, 용화 씨가 생각보다 입속에 캐비넷인가 봐요.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네요. 괜찮아요? 더 배불러요. 아, 승부 들어가나요? 잘 먹었어요. 인상이 뭐 받은 게 있으면. 이거는 쌈에 넣는 게 아니에요. 입이 좀 짧으신 것 같은데. 저 고추 저렇게 넣으면 목 찔러요. 저게.
너무 오래 걸려요. 어, 양들이 잘 싸요. 저게 사랑인 거죠? 저게 들어갈까요? 아, 서현 씨 입에? 입을 크게 안 벌리거든. 어. 네? 어. 크다. 어, 저 들어간 반전이다. 아! 아! 소리, 소리. 아! 아니, 이게 아니라 소리 들으면서 아하 하면서 다 들어갔어요. 매워, 매워. 맵다고? 나아요, 진짜. 저러고서 이제 가까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서로. 아니 서로 마늘 먹어서 괜찮아요. 아. 아니에요. 마늘 냄새. 그렇어요? 아. 아 진짜. 자네 고기 먹어. 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야, 어. 거기. 재밌다. 소원이 뭐고? 소원이 뭐고? 그래 소원 궁금해. 재밌는 거예요. 그래 뭐야 빨리 말해. 부인의 입장이 돼보는 거 어때요? 응? 부인의 뭐지? 입장이 부인의 입장? 지금? 네. 알겠어. 정말이죠? 그래, 알았어. 그 대신 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외적으로? 외적으로 어? 바뀌는 게 뭐죠? 여장? 여장. 뭐라고? 네? 사실 왜 하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을 했죠. 왜 항상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막 머리 이렇게 이런 거 묶고 매니큐어 칠해주고 그런 거 하면서 왜 이렇게 귀엽다고 좋아하고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 엄마 진짜 괜찮아요. 재밌을 거라니까요. 괜찮다니까요. 소주야 진짜. 괜찮을 거예요. 진짜 제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톤이 너무 밝다. 신났다, 신났다. 아니에요. 근데 용화 씨는 용서방은 여장을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예뻐요. 예뻐요. 위에 보세요. 밑에 보면 어떡할 거예요? 밑에 보면요. 애교살 주름에 끼어요. 주름에 끼어요. 이제는요, 뷰러라는 걸 할 거예요. 뷰러가 뭡니까? 속눈썹을 예쁘게 말아 올려주는 기구예요. 네. 해드릴게요. 네. 해드릴게요. 밥 먹으시면 안 되고요. 밑에 보세요. 밑에 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살 찝었나 봐. 왜요? 살 찝었어. 죄송해요. 뷰러 할 때마다 되게 긴장되거든요. 어, 예뻐요. 올라왔어? 성수기 네. 한 거 봐요. 속눈썹이 길구나. 볼터치 브러쉬예요. 웃어주세요. 더 웃어주세요. 그렇게 웃으면 안 돼요.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들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재밌잖아요. 저한테 감사할 거예요, 아마. 왜요? 정말 예뻐지실 거거든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생기 있어졌어요. 아우, 잘했어. 됐습니다. 와우. 다음 뭐죠?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어머. 갈색으로 할 거예요. 왜? 저거 하고 눈 감으면 아래 두두두두두 어? 마스카라도 해봤어요? 네, 그쵸. 누나 때문에. 아~ 자, 겁내시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돼? 밑을 보시면 돼요. 진짜? 네, 뷰러 할 때랑 똑같이. 색칠하지 마라, 눈. 그럼요. 오. 찔릿찔릿하네. 밑에 보세요. 아, 사진 꼽힌지 넓어져. 집중해서 그래요. 아,
커피인지 소중한 커피인지. 마늘 냄새 납니다. 강력한 마늘. 오, 오, 잘 올라갔다. 어떻게 이뻐졌어. 네. 립. 전... 너가 쓰던 거잖아. 근접 키스 하지 마. 아. 정말? 유치해, 유치해요. 자. 오. 귀여워. 입술을 이렇게 내밀면 간접 키스 아니야. 아래쪽 이게 뭔가 작업할 때는 꼭 약간 버티기 힘들던데요. 위를 봐야 되니까 계속. 예. 제가 메이크업을 아무나 해주지 않아요. 뭔가 눈 떠보세요. 오 예쁘다. 오 괜찮네 괜찮네. 아, 예쁘다.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명함을 주는 겁니다.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너 그래서 작아 보이는 거야? 오빠도 똑같이 다 해요. 집에 가면 나보다 더 큰 거 알고 있어. 아,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다 그린 거라며? 야, 진짜? 여기 다 그린 거라며? 아! 어? 예뻐? 예뻐요. 아! 마무리. 뭐지 뭐지? 눈 감으세요. 아 머리띠. 오 예쁘다. 잘했다. 오, 머리 올려요? 되게 섹시한 거 좀 봐. 내가 니 인형이야? 귀 어딨어요? 아하! 예쁘다! 오! 너무 예뻐. 예쁘다. 굉장히 머리띠다. 꽃이 너무 작지 않아요? 이 정도는 달아줘야죠. 어,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귀엽다. 오, 오빠 진짜 잘 어울린다. 내가 너 인형이야? 하루만 인형이 되어주세요. 난 몰라. 언니 같아. 어. 거의 너무 쓰러졌어. 왜요? 아 예쁘다. 생일 좋아? 언니 생일 좋아? 지금 먹기 너무 많고. 생일 좋아? 네. 생일 좋아? 얘들아. 너무 친근해 보이네. 아니 잘 어울려요. 어쩜 그리 신났는지. 놀이터 온 애 같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좀 이게 애교살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봤는데 네. 눈이 참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눈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뭔가 속눈썹이 되게 길었어요. 약간 여성스러웠어요. 그냥 귀여워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때요? 어때요? 아! 아! 와, 진짜 잘한다. 뭐야? 예쁜 표정. 저도 알려주세요. 아! 어, 새침한데요? 저보다 잘하시는데요? 오! 이렇게 한 거야? 네. 이렇게 한 거냐고! 네. 이렇게 한 거냐고!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진짜 잘 어울려요. 아, 너 이런 머리 어울린다. 어, 어떡해요. 약간 예전에 희철이 형 가요대전 머리 스타일. 에이, 이제 맞나? 이렇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네, 머리 비켜주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자, 그러면? 어, 터프하게 해라. 알겠어요. 여자처럼 하세요. 뭐야, 남자가 리드를 해야지. 여기 봐, 알아. 여기 봐, 알아. 오빠, 그만해. 아, 야, 야 그 잘한다.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보세요. 아, 빨리. 야, 재밌게 논다. 아, 웃기다. 어 예쁘게 나왔다. 예쁘다. 둘이 뭐 자매 같아.